재훈이의 활동 영역을 좁혀 말썽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 일단 케이지 안에 재훈이가 평소 좋아하는 물건들을 전부 넣어주고 적응할 때까지는 절반이 오픈된 상태에서 생활하게 한다는 점이 포인트. 그렇죠. 열어주는 거예요. 재훈이가 워낙 갇히는 걸 싫어하다 보니 또 이제 적응도 못하니까 이번에는 자기 좋아하는 물건들 다 넣어줬으니까 이번에 성공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과연 녀석의 반응은 어떨까 궁금한데 케이지를 보자 벗어나는가 싶더니 방향을 틀어서 다시 안으로 들어서는 녀석. 그리고 철창 안을 여기저기 자세히 둘러보는 듯 하다가 이내 자리를 잡고 앉는다. 자, 일단은 성공. 집안의 물건들을 숨기는 재훈이의 말썽을 줄이기 위해 수시로 물고 뜯는 물건들에 재훈이가 싫어하는 냄새가 나는 액체를 뿌리기로 했다. 오케이. 자, 슬그머니 다가오는 녀석. 냄새를 맡는가 싶더니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피하는데 그리고는 케이지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재훈이의 가장 큰 문제, 식탁. 알고 보면 모든 사건은 식탁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는데 주인이 자주 바뀌면서 불안한 심리 때문에 먹을 것에 집착하게 된 것. 안정된 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재훈이가 장난쳐서 많이 즐겁기도 하고 막 화나기도 했는데 이제 잘 적응해서 저희랑 같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수시로 주인이 바뀌면서 쌓여온 잘못된 습관들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고뭉치가 된 재훈이. 자, 이제 말썽으로 얼룩진 지난 과거는 깨끗이 씻고 올 봄부터는 새 출발하는 거야. 알았지, 재훈아?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몸이 괜히 나른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게 시릴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네. 저희 동물농장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서울 강동구에 사는 리아라는 이름의 한 고양이는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 1m, 한 2m 저기 갈 때도 본인이 제 발로 걸어가질 않는데요. 네. 예. 그럼 어떻게 가느냐? 예. 바로 로봇 청소기를 타고 우와. 다닌다고 합니다. 이 작동법까지 완전히 터득을 해서요. 이 온오프를 누르면서 어딜 가든지 자신의 자가용처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보셨던 그 꾀병 부리는 재훈이까지 네. 요즘 지금 동물들의 잔머리 수준이 20대 때 신동엽 씨를 능가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내친 김에 이 잔머리 동물 특집을 준비할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주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니면은 맛있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면은 리아처럼 조금 더 편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온갖 잔머리를 굴리는 동물들의 제보를 오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저를 뛰어넘는 예, 이 잔머리의 종결자가 나타날지 네. 잔머리 특집 제보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